인간이 아닌 존재로 최초 미 해병대의 부사관으로 임명된 조지 워싱턴, 링컨, 마틴 루터 킹과 함께 라이프지 100대 영웅에 선정된 한국전쟁의 숨은 영웅 군마 레클리스를 아시나요? 레클리스는 한국전쟁에서 미 해병대 무반동 화기의 탄약을 운반한 군마입니다. 레클리스는 한 번 갔던 길을 기억하고 험한 산과 거친 지형을 신속하게 이동하며 적의 포격이 시작되면 스스로 참호에 들어가 숨는 아주 영리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전쟁에서 치열한 전투로 기록된 네바 전초 전투에서는 왕복 51회의 포탄 보급을 책임졌는데 이때 운반한 포탄의 수는 386발, 무게로는 약 4톤을 운반했다고 합니다. 휴전 이후 레클리스는 미국으로 건너가 각종 훈장과 함께 하사로 진급하고 전역하게 됩니다. 이러한 레클리스의 용맹한 업적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고 책으로 출간되기까지 하며 미국의 각 지역에는 레클리스의 동상이 세워지고 현재까지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